3번 체중이 많이 나가서 적게 나간 간에 같이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검도에서 이제 장단임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두 번째 경기 일반부 걸어치기로 나오셨습니다. 네, 구미시청에서 이번 대회 8강에 이강호 선수와 이재민 선수 두 선수가 올라왔는데 네. 네, 구미시청 같은 경우는 창단 뒤 20년 가까이 되는 한국 실업검도 전통의 팀으로서 우리나라 한국검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팀이죠. 그렇죠. 청색 도목의 김정중 31세, 백색 도목의 이재민 28세. 서서히 앞으로 나가는 김정진. 네. 이 김정진 선수가 기세 있게 나오고 이재민 선수는 그 기세에 눌려서 물러나게 되죠. 물러나다가 마지못해서 지금 나간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괴력 있는 공격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공격적이지가 않고 수비적으로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너무 이게 방어만 하고 수비만 하면 불공정한 행위로 네. 시간을 많이 끈다 해서 반칙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버리치기로 득점단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거리를 조정합니다. 네, 저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틈을 노리게 되는데 틈에는 세 가지의 틈이 있습니다. 자세의 틈, 마음의 틈, 기술의 틈. 네. 이 상대에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제압을 해야만 상대를 역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멀치기로. 멀치기. 막아냅니다. 이정진 선수가 기세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유재민 선수, 흰색 도백 유재민 선수가 물러나면서 마지못해서 치는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치료하는 유재민. 요코등이 싸움에서 마음의 틈이 벌어지면 다시 또 실점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러나면서 치는 특격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득점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허리춤에 두고 싸우는 중단 자세. 네. 이게 보편적인 자세예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죠. 네. 네. 가장 공격할 때 가장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상대의 공격을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자세인데 이 중단 자세를 통해서 거리감을 유지하고 또 상대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중단 자세로 나올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걸치기로. 요즘에는 중단 자세로 경기에 나오는 선수들도 많이 있는데 예. 이번 대회는 지금 한 명도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네. 서로 움찔 했습니다. 코딩 싸움. 다시 거리를. 이렇게 중단 자세를 유지하면서 칼을 절대로 느슨하게 하지 않고 있죠. 예. 아주 팽팽하게 하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의 눈빛이 뜨겁습니다. 제 끝으로. 견제를 합니다. 칼을 제압을 하는 거죠. 네. 상대방이 공격을 마음껏 못하도록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커링. 그러나 유효타 나오지 않고. 김정진 대 유재민의 대결은 앞선 경기보다 조금 뭔가 긴장감이 강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격의 횟수는 줄어들고 있고 서로 간에 이 대적하는 이 중단세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교환되고 있습니다. 예. 뭔가 후후 전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뭔가 손님 같은 느낌. 아직은 양 선수 0대0. 2점이면 시간상 10초 남았습니다. 손목치기. 네, 흰색도 유재민 선수 손목치기를 시도했는데 너무 깊어서 상대에게 칼이 걸렸습니다. 네. 자, 이제 5분 경기가 끝이 났고 연장 분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한 판이면 끝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 고!
여기서 그냥 한정으로 이분이 훌쩍 지나간다면 지금까지 누가 공격적인가요? 지금까지는 네, 김정진 선수가 좀 나왔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공격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유재민 선수는 칼이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떤 유협적인 칼이 되지 못하고 기세에 밀려서 마지못해서 나오는 칼이 되고 있습니다. 점수와는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연장은 2분이 주어집니다. 김정진 선수가 보기보다는 그 방어가 좋은 선수입니다. 손목으로 받아쳐서 손목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김재민이 김정진의 머리를 올릴 때 그렇습니다. 김정진이 맞고 손...